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한국 타이틀 매치 도전자 결정전 6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이재우와 전용환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아, 이 경기도 상당히 그 흥미로운 매치고요. 그 6회전 시합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되게 되겠는데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이제 한국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청코너의 프라임 복싱 클럽 전용환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아, 전용환 선수 데뷔 초에 그 3연패를 당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프로에 데뷔를 했는데 복싱에 눈을 뜨면서 3연승. 네. 군대 갔다 오면서 지금 더 그 기량이 성숙해졌거든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전에서도 그 굉장히 그 좋은 시합을 펼치고 무승부를 기록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프라임 복싱 클럽 박철 매니저가 지도하고 있는 전용환 25살에 183cm 오소독스 오른손입니다. 그 신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예. 3연패 이후에 어떤 승승장구,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더 복싱에 눈을 떴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채롭군요. 어, 그렇죠. 이제 홈코너입니다. 가재울 복싱체육관 양성길 매니저가 이재우 선수를 지도합니다. 이재우 선수 입장을 합니다. 그 이재우 선수는 굉장히 그 전문가들의 어떤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예요. 예. 데뷔하면서 4승 2패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어떤 그 잠재력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와, 굉장한 유망주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4년 만에 그 정식 경기 링으로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그간의 공백이 얼마나 그 작용을 할지가 그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재우 선수가 168cm, 비교적 좀 작은 신장입니다. 홈코너 이재우 24살 168cm입니다. 지금 가재울 체육관 양성길 관장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그런 선수예요. 예. 4년 4개월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홈코너의 이재우 선수가 소개됩니다. 지난 16강전 경기 때 김태일 선수와 3라운드 시범 경기를 통해서 팬들에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예. 프라임 복싱 클럽 전용환 선수 25살 183cm 전용환이 소개됩니다. 그 사실 데뷔 전부터 3번의 경기를 내리패하고 나서 그러고도 복싱을 계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은 버텨내기 힘든 일인데 예. 그러면서 본인이 그 복싱에 눈을 뜨게 됐다라고 본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연승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이 경기는 일본의 이이다 데스야 심판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일본 그 JBC 소속 심판이고요. 네. 오늘 그 한일전이 있기 때문에 JBC와 그 한국 그 KBM과의 교류 차원에서 일본 심판 두 명이 참여했습니다. 예, 흰색 트렁크에 키가 작은 이재우, 검정색 트렁크에 183cm의 전용환입니다. 이재우가 168이기 때문에 약 한 1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죠. 키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이재우 선수는 오늘 그 복부를 노리겠다. 위아래 번갈아 공격하면서 복부를 노리겠다는 그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검정색 트렁크의 전용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반 3연패를 딛고 여기까지 온 선수예요. 그렇죠. 6라운드까지 가는 경기. 1라운드 시작을 했습니다. 외선 업컷. 이재우. 자, 복부 공격을 먼저 하고 앞면으로 라이트를 꽂아놓는데요. 예. 복부 공격 이후에 라이트를 날려봤던 이재우. 왼손 잽, 전용환. 전용환 선수는 잽이 좋아요. 예. 1라운드 탐색전, 자세 낮게 들어오는 이재우. 서로 잽을 날려봅니다. 주먹을 부딪힙니다. 자, 전용환 선수의 저 날카로운 잽을 이재우 선수가 어떻게 뚫고 안으로 파고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원투. 가볍게 피해보는 이재우. 복부 공격, 이재우. 전용환 선수가 효과적인 잽으로 지금 이재우의 접근을 현재까지는 차단을 하고 있어요. 아, 라이트 좋았습니다. 라이트 한면 이재우. 자, 라이트 한면 아주 깨끗한 펀치를 터뜨렸는데요. 네. 이게 뭔가 분위기는 검정 트렁크의 전용환이었는데
라이트 앞면 이재우가 성공하면서 이 순식간에 뭔가 분위기 확 바뀌거든요. 그렇죠. 라이트 또 히트 시켰고요. 예. 잽으로 응수하는 전용환. 잽의 장점을 갖고 있는 키큰 전용환. 원투. 자, 전용환 선수는 지금 잽으로 이재우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예. 공격도 해야 되는데 라이트 또 맞았어요. 그렇죠. 지금 전용환은 사실 잽만 날렸고 자신의 왼쪽 볼을 허용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잽이 어떤 수비성의 잽이고 예. 어떤 그 잽을 통해서 다음 공격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라이트. 라이트 한 이재우. 좋아요. 오히려 키가 작은 이재우가 라이트 스트레이트 혹은 라이트 훅을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재우 선수 정말 다부지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예. 15cm가 작은 이재우. 저렇게 키 큰 선수의 안면에 쉽게 펀치를 맞힌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예. 이재우 선수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복구 공격 그러나 피합니다. 좋았어요. 라이트 훅 그리고 몰아붙입니다. 이재우. 이재우가 힘을 내면서 들어갑니다. 자, 정영 선수 지금 안면에 굉장히 많은 펀치를 허용했거든요. 예.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키가 작은, 그것도 168cm밖에 안 되는 이재우가 15cm가 큰 전용환에게 1라운드 훨씬 더 잘 끌고 왔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네. 전용환 선수가 날카로운 잽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방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예.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안면에 적중을 하면서 이재우가 1라운드 초반에 약간 기세에 몰려있던 것을 바로 뒤집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자신감을 지금 찾았습니다. 예. 자, 전용환은 리치가 길면서 왼손 잽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잽이 그냥 잽으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단지 그냥 상대의 공격을 그 제어하기 위한 잽이라면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본인도 공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재우 선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효과적인 공격을 지금 이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를 유리하게 끌고 갔던 키가 작은 이재우. 검정색 트렁크에 전용한 2라운드에서 어떻게 만회를 할지 왼손 잽을 펼쳐봅니다. 좀 전에 권호곤 선수와 이혜성 선수의 경기도 신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요. 네. 지금 그 이재우 선수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상대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라운드까지는 그랬습니다. 예.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또 안면에 적중하는 이재우입니다. 자, 저렇게 그 움직이는 타겟을 맞추는 능력, 그것을 또 작은 이재우 선수가 큰 전용환 선수를 맞추는데 네. 그런 그 능력은 타고난 거 플러스 연습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이재우 선수의 잠재력을 많이들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왼손 쭉 뻗어보는 이재우. 빈 곳을 노려봅니다. 자, 전용환 선수는 주먹을 너무 아끼고 있어요. 예. 지금 잽 이후에 어떤 연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가드를 올리고 있는 전용환. 왼손 잽. 원투 날려보는 전용환. 자, 이재우 선수 저렇게 뚜벅뚜벅 들어가서 지금도 안면에 레프트를 적중을 시켰고요. 예. 잽이 날카롭게 들어가는 전용환. 복구 공격 이재우. 복구 좋았어요. 네. 원투. 그러나 피해보는 이재우입니다. 원투 날려보는 이재우. 하긴 뭐 이 경기는 6라운드입니다. 예. 4라운드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라운드별로 이렇게 작전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작전이라면 전용환은 1라운드에서 허용은 했지만 뭐 체력은 많이 좀 소진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상대 그거를 간파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다시 왼손 잽 전용환. 랩 잽을 계속 날리는 전용환입니다. 복구 원경 이재우. 자, 이재우 선수는 전용환을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은 전용환 선수의 그 리프트가 이재우 선수의 안면에 터졌습니다. 예. 자, 전용환이 자, 길이를 재면서 원투 날려봅니다만 재빠르게 피해본 이재우입니다. 자, 이재우 선수 잘 피하네요. 예. 자, 이재우가 약간 몰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피해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전용환 선수의 공격이 지금 다 무위로 흘려지고 있거든요. 예. 원투 그러나 정찬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우가 위빙을 통해서 U자로 좀 흔들면서 상대 펀치를 피하고 있습니다. 잘 흘려내고 있어요. 예. 하지만 전용환 선수도 지금 공격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네.
1라운드에 비해서 전용환이 훨씬 이 라이트 공격이 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탐색을 끝내고 전용환도 공격을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 잽 이후에 라이트 훅 그러나 퍼치도 많았습니다. 전용환. 원투 이재우. 자 이렇게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2라운드는 전용환이 1라운드보다는 2라운드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1라운드에 많은 공격을 허용했다면 2라운드에는 좀 수비보다는 공격을 통해서 그 상대의 공격을 좀 저 차단을 했고요. 네. 이재우는 뭐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공격을 펼쳤지만 우선 전용환의 오른손을 이재우가 1라운드에 비해서 2라운드 좀 더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재우 선수가 그 상당히 그 디펜스 능력이 있어요. 네.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정탈을 잘 허용하지 않고요. 예. 자, 왼손 잽을 피하면서 복부 공격을 이재우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나왔듯이 전용환 선수의 레프트 잽이 나올 때 이재우 선수가 파고들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전용환 선수가 2라운드 중반부터는 간파를 한 것 같아요. 네. 전체 6라운드 경기 이제 3라운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서 느린 그림에서 보셨듯이 전용환이 왼손 잽을 날릴 때 이재우가 그것을 피하면서 어떠한 공격을 펼치느냐 3라운드 좀 그 부분도 보시면 재밌겠네요. 그렇죠. 같은 작전을 고수할 것인지 또 작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예. 왼손 잽 전용환 거리 조절. 이재우 선수가 전용환 선수의 그 잽을 잘 맞질 않기 때문에 자, 라이트 한 면 펀치가 교차됐는데요. 네. 아름 좋았고요. 한면 공격 그러나 피해봅니다. 이재우 선수의 압박이 참 좋은 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우가 바디 공격을 시도합니다. 라이트 이재우 빠져나오는 전용환. 이제는 전용환이 힘을 냅니다. 자 저렇게 붙어서 치면은 아무래도 이재우가 유리하겠죠. 예. 라이트 맞았어요. 안면을 허용한 전용환 성공한 이재우. 왼손 잽 전용환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피해봅니다. 전용환 선수 굉장히 좋은 잽과 원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재우 선수가 맞아주질 않네요. 그렇죠. 라이트 정타는 나오지 않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통했던 이재우입니다. 두 선수 그 한국 타이틀 매치 도전자 결정전답게 예. 굉장한 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 기량도 검증이 끝난 선수들이고요. 네. 원투 이재우 팽팽하게 두 선수가 맞서고 있습니다. 라이트 적중하는 이재우. 자 지금도 전용환 선수의 그 잽을 무위로 돌리면서 순식간에 파고들면서 이재우 선수가 라이트를 앞면에 꽂아넣었거든요. 네. 그러면 전용환 선수가 어떤 공격 패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용환 선수가 이제 왼손 잽이 어떤 장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용환이 장기를 발휘할 때마다 이재우가 더 좋은 장기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는 그거를 읽어내야 됩니다. 예. 좀 더 과감하게 공격을 할 필요도 있고요. 네. 아니면 상대의 공격을 끌어들이면서 카운터를 쳐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일단은 이재우 선수가 잘 맞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정타! 원투! 안면 공격! 이재우! 자, 3라운드가 아직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뭔가 현재까지는 이재우가 전체를 좀 주도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주도권 확실히 잡고 있고요. 예. 하지만 전용환 선수도 맥놓고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언제 이런 양상이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왼손 잽! 전용환! 이렇게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전체 6라운드 중에 이제 절반이 흘렀는데 이제는 4라운드부터는 뭔가 좀 양 선수 모두 본색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이제 파악은 완전히 끝났고 네. 그 전용환 선수의 주먹을 이재우 선수가 잘 맞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전용환 선수의 스태프에서는 어떻게 파악해서 지시를 할지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효타가 조금 더 많은 이재우 선수로 보이고요. 자 지금도 저렇게 다 흘려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렇게 공격을 또 성공시키고. 네.
자기에 의해서 이후 안면 공격 시도인데요. 그렇죠. 어제 얘기했던 대로 위아래 아래 위 공격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어퍼컷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아. 피하고 있는 이재우입니다. 뭐 저런 몸놀림은 참 좋습니다. 네. 전체 6라운드 중에 이제 4라운드 4회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3개의 라운드가 남았는데 전용화는 조금 더 이제 점수를 아 라이트가 아. 통하는 이재우 복부 공격 위아래로 어 레프트 좋았어요. 레프트 좋았어요. 네 레프트 아. 다시 레프트 이재우 아, 전용화 인척거리입니다. 날카로운 공격을 하는데요. 예. 이번 라운드는 이재우 선수가 작정을 하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용화 선수 반격을 해야 됩니다. 왼손 잽으로 반드 펼치는 전용화 안면을 허용해서 전용한 성공해서 이재우 키가 작은 이재우 아 작지만 굉장히 다부지게 파고들면서 지금 상대의 안면을 그 계속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용한의 잽을 피하고 있습니다. 맞받아칩니다. 서로 허칩니다. 왼손 잽 전용한 몸을 흔들면서 피하고 있는 이재우 오른손 스트레이트 전용한 전용환 선수는 지금 계속 같은 패턴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네. 저 패턴대로 하다가 계속 지금 역습을 허용하고 있는데 계속 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과감하게 공격을 할 필요도 전용환 선수는 있어요. 예. 지금 이재우 선수는 전용환 선수의 어떤 그 동작을 다 읽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드로 막아내고 있는 이재우입니다. 유효타를 거의 맞은 게 별로 없어요. 네. 이재우 선수는. 라이트 정타 들어가는 이재우 지금 4라운드를 보면 전용환의 펀치는 잘 맞아봤자 이재우의 가드 쪽만 향하고 있고 다 정타가 안 나고 헛손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지금 정타를 잘 때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 지금은 전용환 선수 공격이 좋아요. 예. 하긴 그만큼 이재우 선수가 잘하는 겁니다. 네. 상대의 공격을 무위로 돌리면서 지금 본인의 공간을 찾아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그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번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이재우 선수 굉장히 좋은 기량이 그 4년간의 공백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예. 라이트가 통하는 이재우. 두 선수가 엉켜 있습니다. 아, 랩트 성공 크게 허칩니다. 아 전용환 선수 맞아도 맞아도 전혀 어떤 티를 내지 않고 공격을 또 하고 있어요. 네. 4라운드에서 유효타가 더 많은 이재우 선수로 보입니다. 이렇게 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 뭔가 전용환 선수의 작전의 변화도 한번쯤 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꺼번에 과감한 공격을 시도했다가 잘못 카운터를 제대로 얻어맞고 경기가 끝날 수도 있고요. 네. 자, 라이트 안면 정확히 통하는 이재우 선수고요. 이건 뭐 이재우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대의 공격은 저렇게 무위로 돌리면서 본인의 공격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효타를 만들어내고 이재우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또 접근해서 치고요. 네. 상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연타를 날리고 굉장히 그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용환 선수는 저렇게 공격이 계속 지금 무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서 공격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개의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6라운드까지 가는 경기 이제 5라운드입니다. 현재까지는 뭐 이재우가 전용환에게 조금은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아무래도 이재우 선수가 앞선 경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예. 키가 작은 하얀색 트렁크의 이재우 키가 큰 검정색 트렁크의 전용환 자, 거리를 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손 잽 잽으로 전용환이 서서히 시동을 겁니다. 자 잽을 좀 더 깊숙이 좀 날카롭게 뻗어줘야 됩니다. 예. 그 잽을 이재우 선수가 전혀 지금 무서워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왼손으로 안면 공격 시도했던 이재우. 이재우 선수는 아 좋아요. 지금 계속 파고들 공격만 하고 있어요. 아, 예, 라이트 들어왔어요. 다시 라이트 이재우. 다시 라이트. 라이트 들어왔어요. 자 충격이 있어 보이는 예, 펀치였는데요. 턱이 좀 돌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1라운드부터 안면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펀치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연속 세 번의 라이트, 특히 세 번째 이재우의 라이트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히트 될 때 덜컥 소리가 나는 듯한 그런 그 펀치였거든요. 예. 두 선수가 엉켜있습니다. 약간 전용환 선수가 충격이 있는 듯. 자 분명히 충격이 있었는데 네, 클린치를 통해서 잘 지금 벗어났고요. 그렇죠. 자 저렇게 유리한 자세를 선점하기 위한 몸싸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복싱에서는. 그렇습니다. 원투 어퍼컷. 아 그렇게 좋았어요. 아 이재우 선수 라이트도 좋지만 레프트도 참 좋았거든요. 예. 전용환 선수 좋은 어퍼컷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지금 잽에만 치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잽을 날리는 전용환. 본인의 잽이 상대에게 잘 통하지 않을 때 다른 쪽의 어떤 공격 그 루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우의 라이트가 또 통합니다. 자, 선수 근접전. 랩트가 통하는 이재우. 랩트 크게 헛칩니다. 이재우 선수가 이제 마음 놓고 치고 있는데요. 예. 자, 마우스피스가 빠진 전용환. 자, 지금 입에 반쯤 물려 있어서 네, 이다 주심이 제대로 끼워줬습니다. 그렇죠. 접근하고 있는 이재우입니다. 다시 접근전 이재우. 이렇게 5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라운드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재우 선수가 어떤 1, 2, 3, 4, 5라운드 모든 작전에 성공처럼 보이거든요. 갈수록 격차가 두 선수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예. 전용환 선수는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계속 한 가지 그 스타일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네. 이재우 선수는 그 빈틈을 계속 잘 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면의 정타가 계속 통했던 5라운드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충격적인 그 펀치도 하나 있었고요. 예. 거의 전용환 선수의 턱이 이렇게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재우의 강펀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충격에는 확실히 그 주먹에는 충격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전용환 선수가 잘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우의 유효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이제 3분 동안에 전용환은 뭔가 점수로도 좀 만회를 해야 되는 남은 3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재우 선수는 4승 2패, 이긴 4승이 모두 KO승이거든요. 예. 그럼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6라운드. 강퍼치! 라이트가 통하는 이재우! 왼손 잽 이재우! 자, 두 선수 뭐 지친 기색은 전혀 없어요. 예. 어퍼컷! 잽을 응수한 전용환. 왼손 잽 툭툭 찔러봅니다. 자 전용환 선수의 저런 그 잽이라든가 어떤 동작들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을 제대로 못하고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우 선수가 왜 이렇게 동작을 보고 공격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1라운드부터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용환의 왼손 잽이 나올 때 이재우는 오른손 스트레이트 안면을 또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저렇게 파고들어서 레프트를 날렸고요. 예. 레프트 안면 공격. 라이트 후. 몸을 많이 흔들어 보이는 이재우입니다. 원투 어퍼컷. 전용환. 전용환 선수 정말 꾸준합니다. 예. 꾸준하게 계속 펀치를 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재우 선수를 정확하게 명중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왼손 잽을 펼치는 전용환입니다. 잽. 잽 두 번 연속.
뭐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이재호 선수가 4년 만에 링에 그 복귀를 했는데 네. 그 공백이 전혀 그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고 그렇죠. 왜 많은 전문가들이 이재호 선수를 유망주로 꼽았는지 그걸 내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가 작은 이재우 큰 동작을 펼쳐보면서 상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왼손 잽 라이트 아. 레프트 통하는 이재우입니다. 이재우 선수가 한 번씩 이렇게 휘두르는 펀치가 굉장히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레프트가 또 통하는 이재우였고요. 옆구리 공격 이재우. 자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코너에 몰아붙여 봅니다. 6라운드 이제 마지막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우 선수 입장에서도 본인이 분명히 많이 때렸거든요. 예. 많이 때렸는데 전용원 선수가 계속 밀고 나오니까 좀 갑갑해하는 그런 눈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6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재우와 전용환 신장 차이가 한 15cm가 차이가 난 두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오히려 작은 이재우가 근소하게 좀 매 라운드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우 선수가 굉장히 그 영리하게 경기를 운영을 했고요. 네. 상대방의 빈틈을 잘 찾아서 공략을 했습니다. 특히 4년 4개월 정도의 실전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그 어떤 그 복싱 팬들도 이재우 선수의 이번 경기를 보고 매료되는 그 복싱 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용환 선수는 왼손 잽의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무기가 무엇이냐라는 어떤 물음표를 달 수 있는 전용환 선수의 오늘 경기 같은데요. 전용환 선수 참 열심히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지식하게 네. 공부를 열심히는 했지만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네. 그런 어떤 그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성적은 또 오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요. 저렇게 네. 열심히 하면 언젠간 올라가겠지만 네. 핵심을 좀 찌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잽과 어떤 무기들을 가졌는데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객관식은 맞췄는데 주관식 좀 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네. 자 이재우와 전용환의 맞대결 과연 어느 선수가 판정으로 승리를 기록할 수 있을지. 이번 시합은 승반 전일치기 3대 0으로 진결했습니다. 6회전까지 양 선수의 최종인 부신 황순철 59대 56 59대 56 부신 임준배 60대 54 60대 54 부신 유한수 59대 56 59대 56 이번 경기의 승자는 이재우 전원 판정승 이재우가 전용환을 눌렀습니다. 예, 뭐 다 같이 경기를 보셨듯이